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가 지금 어디냐면 어디게요? 바로 일본입니다. 일본에 왔습니다.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계속 지하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잘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제도 잘 놀고, 근데 어제는 너무 노느라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.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이 좀 남기려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. 지하철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발급도 그 팀원이 같은 거 그것도 발급해서 오늘은 다른 곳을 또 여행을 하려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. 제가 잘 갈 수 있겠죠? 일만 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여행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지금 마스크를 낀 이유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얼굴이 통통 부었습니다. 또 제가 이제 군대를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일만 하신 줄 알겠지만 잠깐 틈을 내서 이렇게 왔습니다. 바로 왔네요. 잘 지하철 타겠습니다. 되게 어려워요. 1번, 2번 색깔만 따라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왔어요.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초록색으로만 가는데 초록색 정말 길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. 초록색 또 타고 갑니다. 오늘 시부야 쪽을 가려고 했는데 시부야랑 옆에 바로 하라주쿠가 있어서 하라주쿠로 가려고요. 하라주쿠 있다가 이제 시부야로 넘어가고 그러려고. 하라주쿠 도착. 아, 하라주쿠 도착했습니다. 그냥 걸어 다닐 겁니다.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배고파서 밥 먹으러 고! 여기가 예전에 제가 데뷔 초에 자유시간 받아서 왔던 데예요.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되게 짧게 놀았는데 오늘은 한번 쭉 한번 잘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 앞에 일단 먹어야겠다. 맛있겠다. 연주 나나반 お願いします. 감사합니다. 맛있다. 여기는 굉장히 옷집이랑 신발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곳 한 곳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. 날씨도 너무 좋아요. 예전이랑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한 여기 온 지가 한 데뷔 초니까 한 6년, 5년 됐는데 많이 변했어요. 저는 하라주쿠에 있는 마켓집에 왔습니다. 오늘 저녁은 이건 것 같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스타벅스에 왔습니다. 네, 스타벅스에 와가지고 간단한 아이스 아메리카노. 분명 일본 팬분들께서는 여기가 어딘지 잘 알고 계시겠죠? 여기 또 앉을 자리가 또 바깥에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앉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도 분위기 너무 좋고. 일단은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이제 집에 들어갈 생각입니다. 숙소에 들어가서 쉬면서 이제 조금 더 휴가를 즐기면서 네,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일본에서 여행으로 정말 처음으로 오는 건데 너무 뜻깊은 일본 여행인 것 같아요. 너무 여유롭고 즐거운 일본 여행이었습니다.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. 너무 많이 놀았나봐요.
힘듭니다. 오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. 멤버들이랑 같이 오면 맨날 차 타고 이동하고 하다가 지하철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체력이 힘드네요. 우리 팬분들 대단합니다. 어떻게 공연장까지 이렇게 찾아오시는지. 난 너무 힘들어. 저는 이제 한국으로 잘 돌아가서 또 내일 은밀하게 유리하게 또 공연을 하러 갑니다. 공항에서 이렇게 30분 남아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습니다. 앞에 있는 비행기를 바라보면서. 아무튼 일본 여행 너무 재밌게 잘 즐기다 온 것 같고요. 좀 시간 날 때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려고요. 이제는 일하면서 좀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좀 보내보려고요. 우리 멤버들도 시간이 나면 해외여행도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재밌는 여행인 것 같으니까. 그렇지만 힘듭니다. 언어의 벽이 너무 커서 쉬는 동안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언어 공부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본어도 너무 많이 했는데 모르는 게 조금 더 많더라고요. 그래서 돌아가서 또 일본어랑 영어 공부하면서 다음 여행을 기약하면서 끝!